우리 현지사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그 일성이 뭐냐면, 부처님 계시다예요. 야, 이 부처님 계시다란 얘기를 스님이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너무 큰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를 얘기하면서 또 불교를 얘기하면서 부처님 계시다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출가하여 오래 이제 스님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 스님들은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또 예불 같은 예경을 올리면서 또 염불을 매일 하면서 경전을 매일 읽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는 방법은 경전의 기록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통해서 하지, 부처님을 직접 뵈어서 아, 진짜 부처님이 지금도 계셨구나. 예를 들면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계셨다가 이제 열반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을 다 거두신 이유는 어떻게 계실까라는 이제 그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이 아직도 어떤 몸을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피를 주시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염불할 때 진짜 오시나?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궁금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본 분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에는 보면 야, 내가 누구 만난 적 있어? 누구 본적 있어? 그럼 이제 솔깃해서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신 것을 증언해 줄수 있는 본인이 직접 보면 제일 좋고, 제일 좋고, 본인이 못 보았을 때는 부처님을 보실 수 있는 흔히 법력이 있는 큰 스님들을 만나 뵙고 그 증언을 들으면 참 이게 힘이 나겠는데, 힘이 나겠는데, 사실상 흔히 큰 스님이라 하시는 분들도 부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스님들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에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부처님 뵌 분이 있다. 공부 중에 뵌 분이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쫓아가고, 강원도에서도 쫓아가고, 서울에도 쫓아가고, 제주도도 쫓아가고, 전국에, 흔히 큰 스님이라 불리는 분들은 다 쫓아가서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아, 부처님이 계시구나. 그런, 확신이 들 만큼 이분의 말씀이 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내용상에도 오류가 없는가, 여러 가지 살펴서 그 말씀에 그 증언에 부처님이 계신 거를 부처님을 직접 본 분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근거로서 판단해서 아, 역시 부처님이 계셨구나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백배, 천배, 만배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아주 크게 가피가 물론 가피는 있죠. 그렇지만 계신 줄 알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확신한 믿음 아래 그리고 나서 염불하고 경전 읽고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하는 것은 정말 백배, 천배, 만배의 힘과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존재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우리의 광명만덕 태사부님께서 공부를 깊이 하셔서 선정 속에서 대적정 삼매에 들어서 그 대적정 삼매를 통과하셔서 부처님을 직접 뵙고 그 법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그 증언을 해주신 목격자죠, 목격자. 우리 태사부님과 큰 스님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그것을 믿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계신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우리 현지사 신도는 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계신 거예요. 염불하면 부처님 오시는 거예요. 공양 올리면 부처님 와서 받으시는 거예요. 경전 읽어도 부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의 부처님 공부는 그 어느 수행자들의 공부보다 수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이 다 키우면, 뭐라고 합니까? 얘들은 자기 혼자 컸어. 엄마, 아빠가 키워주는 애는 하나도 몰라. 이제 부쩍 커서, 엄마나 아빠보다 더 커지면, 어느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키워줬던 그런 것을 다 잊게 돼요. 그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사에서 부처님 제자로서, 불자로서, 이제 다 컸어요. 이제 성장했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앞에 펼쳐졌어요. 부처님 공부하시면 돼요. 경전 읽으면 돼요. 왜냐면 부처님 계신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그것을 잊게 돼요. 원점을. 부모님의 감사함을 잊듯이 그 소중한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듯이 그 부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스승의 그 고마운 그말 한마디. 우리 현지사에서 두분 스승님에 대한 가장 고마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증언입니다. 직접 뵙고 부처님 계신 거 맞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고 또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드리고 부처님 염불도 하고 부처님 기도도 올리고 뭐 이렇게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저희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두 분의 스승님을 모시다 보니까 그 고마움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매일 경전만 읽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진짜 육도윤회가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윤회를 벗어난 해탈이란 것이 진짜 있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이제 경전에밖에 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경전에밖에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에 대한 마음의 그 갈망이라고 할까? 그것을 참 누가 꼭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찾아 헤맸었어요. 헤맸었는데, 그렇게 부처님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법화경에 나와 있듯이, 제가 그때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서 영원히, 열반 후에도 영원히 계신다면, 좀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당신 계신 거 맞고 육도윤회 있는 거를 좀 다시 증언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지사를 만나기 전에 부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안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해답이 법화경에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셔서 영원히 멸도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열반했다라고 하면서 육신을 거두고 어딘가를 이제 사라지신 거지,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선 사라지고 나지시는데 그것을 왜 하시냐 했더니 중생들의 마음은 간사하고 어리석어서 많은 복이 있거나 부처님에 대한 선근이, 부처님과의 어떤 깊은 인연, 선근이 아직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잊고 소홀하게 되고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하찮으면서도 부처님 공부를 하고 공덕 짓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야, 이제 내가 오래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처님 계실 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 마음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현지사를 만나기 전에 부처님의 계심을 증명을 좀 해주시는 큰 스님을 찾아다니고 또 부처님께서 직접 왜 안 오시나라고 했던 그때의 갈망들이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그 고마움이 점점점 어느샌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이 소중한 인연들 제가 최근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부처님 계신 거 모를 텐데 이번 생 내가 이 현지사를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 왜 부처님 몸만 안 오시지? 부처님 왜 자주 안 오시지? 진짜 계신가? 하는 의문을 그 어느 다음 생에는 또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고통에서 그러한 의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을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이나 공양 때 항상 발언하는 것이 날정마다 부처님 회상 만나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귀히 기명하며 살기를 그렇게 발언을 해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음 생에도 태어날 때는 부처님 법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부처님 법 따라 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근에 공양을 올리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야, 이 소중한 부처님과의 인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좀 더 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불러야 되는데 나중에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들 땅을 치고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중에 그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두 분의 스승님이 안 계실 때 그때 가서 그때 한 번 더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과 인연을 잘 지어놓을 걸 이라는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이런 후회는 하지 않으시도록 풍수지탄하지 않으시도록 지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소중하고 아주 희유한 그런 인연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이 계심을 잘 알았을 때 그리고 이 정법 교단에 신심을 심으셨을 때 염불 한번 꼭 더하시고 염불하실 때도 부처님 꼭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대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지장보살님도 그러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그러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소리를 당신들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예전에 공부하실 때 지장보살님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소원이 있으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게 있으셔서 공부하셨는데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하니까 어느 날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바라면서 욕심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얘기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염불을 하고 지장보살님을 찾는 것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그거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지장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을 정성껏 찾기만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로 그렇습니다. 실로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욕심 다 비우시고 원하는 것이 있으시더라도 부처님 찾을 땐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그냥 지장보살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겉에 있는 나쁜 것들이 하나하나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업이 하나하나씩 지워져 가면서 씻겨져 가면서 원하는 바에 한 걸음씩 다가갈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달걀이 부화할 때는 닭이 품는 일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도 열 달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라 그것을 땡겨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해가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이 뭐 소망의 성취인지 건강이신지 잘 살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윤회를 벗어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악연을 단절하고 싶은 것인지 조상님을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것인지 영가 장애를 벗어나고 싶은 것인지 삼계를 탈출하고 싶으신 것인지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텐데 이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보시니까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부르십시오. 열심히 부르시면 그것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그 원하는 바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서두르시면 급히 이루고 싶다. 왜 안 이루어지나 라고 하시면 오히려 열 달을 채우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듯이 다 부화하지 않았는데도 알을 깨듯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지도 않고 그 소원 성취에도 좋을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계신 것이 확실하고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마저도 부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나란 생각 없이 욕심 없이 부처님 찾으면 지장보살님 찾으면 여러분들 삶이 하루하루가 편해지고 지금 괴로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래저래 여러모로 괴로우신 분 또 의심이 드시는 분 힘이 드시는 분 많을 텐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이에요. 부처님 계실 것이 확실한데 무엇이 힘들 것이 있습니까? 물론 힘들죠. 업이 드러나면 힘들어요. 다만 부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조금은 수월해지고 언젠가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염불하시고 경전을 읽으시면 분명히 조금 늦고 빠르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불 공부 경전 읽을 때 부처님 계신 거 확실히 확신을 가지시고 오시는 거 확신이 가지시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잔잔한 것도 잔잔한 그런 소망들도 네, 다 알고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믿고 공부 잘 하십시오.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요. 많아요. 세상에 많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 진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났어요. 잠시 안 좋은 인연으로서 그런 좋은 소중한 인연을 잠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다시 마음을 잘 먹어서 바른 길로 들어오면 부처님께서는 절대 막지 않으세요. 우리 현지사 스님이 보면 다른 어떤 사찰의 스님들보다 머무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리 정법 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기 2600년 전 인도 땅에 세존께서 직접 오신 그 정법 해상에서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불만이 있는 스님들, 불만이 있는 신도분들 많이 떠나요. 많이 떠나고 무리지어 나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다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믿다가 믿을 수도 있는 것이 인연이에요. 그것이 모든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지사 스님들을 보면 대다수가 자리를 잘 지키고 힘든 생활을 잘 견뎌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계시다는 확신. 이 회상에 두 분의 스승님이 보신 부처님이 진실이라는 확신. 왜냐하면 저희는 같이 10년 이상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며 함께 보며 서로를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쩌면 여기에 머무르는 이 존재, 우리 회상의 스님들의 존재 자체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끔씩 한 분, 두 분씩 뭐 다른 생각을 품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왜 대부분의 스님들이, 오래된 스님들이 여기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작은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 상황을 다 둘러보시면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잘 머무르는 거 보면 아,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저는 답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계신 것을 또 부처님이 계시다는 그 증언을 하신 두 분 스승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진실에 대하여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 잘 붙드시고 끝까지 잘 가십시오. 모든 게 인연이라 만나면 흩어지지만 가끔씩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가끔씩 같이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었다가 나가게 되면 많이 자리가 비죠? 느껴지죠? 그래서 함께했던 초창기부터 15년 전부터 함께했던 많은 도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직 같이 있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또 법회나 뭐 제일이나 공양 때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뵈면 야 기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과 속을 떠나서 함께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걷는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기뻐요. 같이 해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한번 우리 끝까지 한번 이 인연을,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